아니 돌연사 얘기하시니까 너무 무서운데 특히 환절기에 혈관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왜냐하면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이 그런 환절기에 있어서의 그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깐 한번 실험을 통해서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따뜻한 물이 좀 들어있어요. 네. 원래 우리 혈액이 따뜻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이제 혈관이 우리가 집 안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밖으로 나왔다. 뭐 아침에 또 일부러 또는 뭐 산책하러 나왔다 하면 네. 바깥에 이제 기온은 거의 뭐 영상 2, 3도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제가 이걸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네. 그걸 혈액이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얼음물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네네.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게 되거든요. 오! 이렇게 줄어들어요. 우와! 우리 혈관은 굉장히 탄력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온이 따뜻하고 하면 고무호수처럼 늘어나요. 아이고. 늘어났다가 기온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우리가 체온을 보존하고 또 하기 위해서 혈관이 이렇게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이 갑작스러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 혈액 속도도 빨라지면서 또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혈관의 내압이 높아져가지고 잘못하면 혈관이 터지게도 되지만 또 이 혈관 안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찌꺼기들이 이런 좁은 통로에 혈액이 빨라지다 보면은 혈전 같은 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절기에 혈관 건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 무서워요. 아니 저는요 목욕탕에 가면요 네. 예전에 이렇게 혈액 순환에 좋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 죄송한데 그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래요. 남 이게 뜨거운 물 갔다가 다이어트에도 좀 효과 있다고 피부도 이제 뭐 좋다고 하니까 맞아, 탄력 좋아진다고. 소리도 내요? 예? 뭐 이러죠? 왜, 남자들은, 남자들이 뜨거운 물 갖다가 찬물 갖다 으아! 막 이러거든요. 진짜 아줌마. 그렇군요. 그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